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짜양 서당입니다. 하루에 딱 5분, 참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초학자들의 필독서, 천자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채 공공 무성할무 열매실 공적을 기록하여 실적을 성대하게 하고, 이 채찍책자는 또 꾀책, 기록할 책,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굴레륵 비석 비 색일각 색일명, 비석을 조각하고 또 명문을 새긴다. 그 공열, 공업적을, 그 사람들의 업적을 돌에 새겨 비석을 만들고, 또그 명문을 새기니 공신을 대우함이 그 또한 후한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일 반 신에 계 저이 다스릴 윤, 방계의 여상과 신야의 이유는, 이 주나라의 문왕은 여상, 즉 강태공을 갖다가 방계에서 낚시질하고 있던 사람을 초빙했고, 은나라의 성탕은 그 이윤을 갖다가 신야에서 뭐 백도를 쌓고 있던 사람을 초빙하였습니다. 여기서 뭐 야사, 또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강태공이 그 위숙가에서, 방계가에서, 방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강태공의 낚시 바늘은 일자입니다. 꼬리가 있어서 고기가 물리는 것이 아니고, 고기가 물어도 물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질을 하면서 세월을 낳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가 천자국이 되었을 때그 문왕이 훌륭한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계에서 낚시를 하는 강태공을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신하 중에서 제일 아랫사람 신하들을 모셔오라고, 강태공을 모셔오라고 보냈더니, 강태공이 헤헤이 피레미가 왔구만 하고 궁전에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시 가서 고했는데요. 저보고 피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오시겠답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급이 더 높은, 품위가 높은 그 신하를 보냈어요. 그래도 또안 왔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삼고초래가 되겠는데요. 문왕이 직접 나서서 그 강태공을 모셔와서, 그 강태공으로 하여금 주나라가 정사를 돌보는데 아주 잘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천자가 운영하는 주나라가 아주 잘 다스려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떠울자 때시 언덕아 저울 때 형. 그 시대를 도우며, 또 아형의 간직, 재상의 간직을 맡았다. 여상과 아형이네요. 여상과 아형이 관직을 맡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상이 방계에서 낚시질 하다가 패옥을 얻었는데, 여기에서 희성이 문왕을 가리킵니다. 문왕이 성이 희씨였군. 천명을 받는데 여씨가 때를 갖다가 그 세상을 떠왔다 하는 글이 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행은 상나라의 재상 이 칭호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아형, 재상은
그 여상 강태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까릴 엄집택 구불곡 언덕구 문득 문득 엄자가 되겠네요. 문득 곡부에다가 집을 지으니 곡부는 노나라 땅인데요. 주공이 큰 공로로가 계심으로 노나라에 봉해져 도읍을 곡부에 정하였다고 합니다. 곡부는 공자가 태어난 곳이지요. 안일미 아침단 누구수 경영영 안일미자는 작을미자인데요. 없을미자도 됩니다. 주공이 아니면 누가 경영을 하겠는가? 경영을 했을까? 그만큼 주공이 주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네요. 단이라는 말은 단이라는 그런 주공의 이름이니 주공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가 이처럼 기업을 경영하였겠는가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이라는 말의 뜻이 설명을 좀 보충하면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름이므로 조선조에서는 이를 갖다가 비희라 해서 비하여서 음을 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조로 바꾸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편말환 공변될 공 발을광 하팔합 이거는 굿셀환자가 되겠네요. 굿셀환 편말환자는 굿셀환도 되고 환공은 바로잡고 규합하여서 규합하였다는 말은 환공은 제나라 군주인 소백이니 오패의 하나이다. 관중을 갖다가 등용하여 한번 천하를 바로잡고 아홉 번 제후들을 합하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오패는 춘추시대에 다섯 제후국의 패자로 제나라 환공을 비롯하여 진나라 문공, 송나라 양공, 진나라 목공, 또 천하라 장왕을 가르칩니다. 일광천하 구합제후라는 논어 헌문에 보이는 공자의 말씀인데 구합을 갖다가 규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제할 제 약할 약 도울 부 기울 경 약한 자를 구제하고 또 기울어 가는 나라를 갖다가 붙들어 주었다. 비단기 돌아올 회 나라 한 은혜에 길이게는 한 나라의 해제를 돌려놨다는 말인데요. 길이게는 폐위가 되려던 한 나라 해제를 갖다가 되돌려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길이게는 이름입니다. 기라는 것은 길이게이니 상산사호, 상산사호의 하나이다. 한나라 고제가 장차 태자를 폐위하려 하였는데 그 사호가 사호도 이름이네요. 태자와 종류하여 우익이 됨으로써 도우는 사람이 됨으로써 한나라 때 해제로 하여금 태자의 자리를 편안히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상산사호라는 말은 상산의 은둔에 있던 내 노인을 막 가리키는 것인데요. 기리계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동원공 또는 하황공 또 농리선생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시황 때 난리를 피하여 섬서성 상산에 들어가서 은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열 늑길감 호반무 고물의 정 말씀열자는 부열을 얘기하네요. 상나라 부열은 무정에게 무정을 감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무정이 그 상나라 부열이 꿈에 나타났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열은 부열인데요. 부열은 부암의 들에서 담을 돌담을 흙담을 쌓고 있는데 상왕 그 상나라 왕 무정이 꿈속에서 상제가 훌륭한 그 재상을 갖다가 주심으로 그 얼굴을 그려 천하에 널리 찾아 정성으로 세우니 이는 부열이 무정을 갖다가 꿈속에 감동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무정이 이미 부열을 갖다가 만나서 정해놓고 그 재상으로 또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 꿈을 빙자해서 꿈속에 부열의 얼굴을 갖다가 연상시키게 해서 그렇게 재상으로 불러드렸다고 하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설이 되겠네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